안녕하세요. 오늘 또 변함없이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와플터치 12월 25일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허위 증언을 하여 악한 사람을 돕지 말아라.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의 편이 되어 허위 진술을 하지 말며 소송 문제를 다룰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아라. 너희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끌어다 주어라. 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 문제라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허위 문책을 해서는 안 되며 죄 없는 자나 정직한 자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나는 그러한 악한 짓을 하는 악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진술을 묵살시킨다. 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으므로 너희는 외국인의 심정이 어떤지 알고 있다. 너희는 6년 동안만 너희 땅에 파종하여 수확을 거두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거기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에도 그렇게 하라.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휴식하여 너희 소와 나귀가 쉴 수 있게 하고 너희 집의 종들과 외국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라. 너희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라.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그 신들을 너희 입에도 들먹이지도 말아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 이제 주일 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친구들도 초청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친구 초청 잔치로 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새벽에는 교회 식구들과 새벽송을 부르며 성도님들 가정 방문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또 찬송하고 또 돌아다니며 뜬눈으로 지새웠던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있습니다. 아마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다 비슷한 저와 비슷한 경험과 추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는 몇 년간 성탄절이 되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연탄 봉사를 갔었습니다. 재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보리떡 교회 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대전에 있는 천동에 연탄 봉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이 정도쯤이야 뭐 금방 하겠지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그때 한 70분 정도 오셨거든요. 금방 하겠지라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연탄 봉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천동 배달하는 집들이요 차로는 운반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사가 있다 보니까 정말 작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또 경사가 있다 보니까 차들은 못 가고 사람으로 이렇게 배달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경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높이 밑에서 아래로 주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팔도 아팠던 그런 다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봉사를 다한 뒤에 저희 교회 또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따뜻한 오뎅과 또 따뜻한 그 오뎅 국물을 함께 마시고 또 봉사한 천동 그 집 바로 맞은편에 또 이쁜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또 몇몇 분들 정말 몇몇 분들과 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그 성탄절 하루를 마무리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입장부터 열거되어 왔던 소위 언약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전장 22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법규들을 다루었는데요. 본장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실제로 적용될 또 안식에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읽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거짓을 말하지 말며 또 모함하지 말고 또 다수의 의견에 따르다가 공정한 판단을 흐리지 말며 또 약자나 강자에게 공정하고 특히 가난한 자에게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탄절일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돈은 보시는 것처럼 돈은 많이 있지 않지만 몸으로 또 건강한 육체로 몸으로 소위 말해서 때웠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같은 시국에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정의와 또 공평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저의 행동들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스나 또 최근 매스컴 신문 언론을 통해서 사건 사고들을 들을 때면 뭐가 맞는 건지 또 뭐가 주님의 뜻일지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갈수록 사회가 세상이 주님이 말하는 정의와 사랑은 없어지고 각자 자신이 유리한 이기적인 법의 잣대로만 약자들을 난도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저같이 또 어떻게 보면 힘없는 일반 시민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국 속에서 어떻게 또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걸 하기보다는 또 대단한 걸 이루기보다는 공정한 또 공평한 편에 서서 말하고 대변을 하고 또 약자들을 사랑하고 감싸고 설령 내가 힘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남을 괄시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뭐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이 될 수 있고요. 작은 밥 한 끼가 될 수 있겠죠. 커피 한 잔이 될 수 있고 그 작은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 전날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또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년과 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삶이 바쁘다 보면 잘 쉴 수도 있고 또 간혹 주일날까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바라기는 또 한 주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힘들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공동체가 주일날만큼은,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또 한 주에 하루만큼은 또 서로가 만나서 요즘 같은 시기는 또 만나기 어렵죠. 뭐 코로나가 지나간 뒤면 아니면 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뭐 댓글이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고 또 위로받고 또 한 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일주일의 하루 주일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꼭 지키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또 인간에게 쉼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해주고 또 복돋아주는 그러한 오늘 또 그러한 주일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성탄절인데 정말 나의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 이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그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한날 그러한 저희들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끌어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